그다음에 여기가 날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0월 1호 대부분 쓰잖아요. 2021년 3월 며칠 이런 식으로 쓰지만 미얀마에는 일원년 순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실 때 헷갈릴 수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 서류 채울 때도 생년월일을 적을 때 항상 일부터 적거든요. 일원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미얀마 사람들이 쓰는 날짜 순서예요. 한번 써볼까요? 여기는 파리, 파리 시. 그다음에 2월 2021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8, 2, 2021, 10, 4, 나타운, 나사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볼까요? 동냐, 띠, 동냐, 띠, 네, 똥, 리, 아, 차, 쿠니, 시예요. 여기까지.